바로 앉아 있는 건가요? 네, 5살 아이가 요즘 방구 꾹꾹 하면서 재밌게 노는 모습을 추억하고자 팀명을 방구 꾹꾹으로 정하셨다고 하는데요. 뗏목이 방구 꾹꾹 끼면서 빨리 달렸으면 하는 마음으로 똥 모양의 방구 끼는 컨셉을 잡고 뗏목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이래가지 부모님들의 장난스러운 컨셉으로 너무 귀여운 발상인 것 같습니다. 뿡뿡! 부서졌어요. 방귀 떠내려가네요. 똥 떠내려갑니다. 똥. 아, 이런 표현 써도 되네. 방 떠내려갑니다. 거의 잠수함 수준으로 만들어주셨네요. 뗏목 덩개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가 없어요. 물 속에 있습니다. 열세 번째 참가디 방구 뿡뿡팀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14번째 참가디 오리의 꽃팀 자, 오리의 꽃팀은 쾌속적처럼 상대를 줘서 살아가는 그대를 만날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번 대목을 만들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 우승이 꿈이에요. 우승이 꿈. 꼬돌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러면 사랑하는 그분을 향해서 한번 달려봅시다. 원디, 스타트! 자, 달려. 아, 뭐 땡겨. 저분들이 패들링을 잘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고 땡겨서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노란색 오리의 꽃이 14번째 참가팀입니다. 꽃으로 장식했어요. 사랑하는 그대를 만나러 가실 거라고.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15번째 팀. 벌써 준비하고 계세요. 15번째 팀. 산 따라 바람 따라 정강 따라 영월 따라 팀. 소리 질러! 딸만 넷을 키우는 한 가족이라고 하네요. 여자만 다섯이라 좋기도 하지만 지치기도 하신다는 아빠의 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섯 여자의 우승은 온갖 시름을 날려버린다고 하네요. 딸 넷은 가족의 재밌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참여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딸이 많았군요. 산 따라, 바람 따라, 은단 따라, 영월 따라. 그래서 딸이 넷입니다. 따라. 역시 딸들은 놀고 있고 아빠 혼자 열심히 삭대를 쳐주군요. 엄마는 쓸데없이 내비채를 갖고 있어요. 때도 못하고 있는데 노를 잡고 있었는데 내비채를 갖고 있어요. 저걸 가지고 불고기를 잡으실 건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진행위원 좀 땡겨주세요. 계속해서 16번째 참가팀 준비하겠습니다. 16번째 참가팀 건강내기 팀. 아, 멋진 부하와 함께 출발합니다. 울산에서 아내와 좋은 추억을 쌓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다고요. 잊지 못할 추억을 쌓고 정성내서 뗏목을 제작했다고 합니다. 부부라서 그런지 부부와의 개성과 따뜻한 느낌이 느껴지는 뗏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들의 뗏목 동감내기 팀. 부부가 동감내기 모양이에요. 부부인데 서로 패드를 가는 게 마음에 맞지 않아요. 아, 옆에 땡크 포에 걸려가지고 이럴지도 저럴지도 못하고 있어요.
아저씨 좀 더 큰 물로 나가게 좀 더 큰 물로 나가가지고 형수 한번 보여주시죠. 드디어 남편이 일어섰습니다. 제대로 뭔가를 보여줄 모양입니다. 헤딩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게 땜목이 제대로 안 된 듯해요. 울산에서 오신 16번째 참가팀 동갑내기팀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7번째 참가팀입니다. 아기 엄마 팀! 아기 엄마 팀의 땜목이 동강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땜목의 이름이 젖병 땜목이라고 하는데요. 아이를 낳고 키우는 좋은 도시 영월이라는 주제로 디자인했다고 합니다. 땜목이 있는 대형 젖병이 아기자기한 디자인으로 오늘 확 들어오는데요. 변수박이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영월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아이 낳고 키우기 도시 기르기 좋은 도시 영월. 어우, 저만한 젖병에다가 우유를 채우려고 도대체 몇 리터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한 200병은 넣어야 되나요? 200병? 뭔가 좀 패들링 하는 모습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요. 젖병 뒤에 계신 분 너무 귀엽게 패들링 하시는 것 같아요. 아, 애기에게 지금 우유를 먹이고 있죠? 애기보다 더 큰 우유병에 애기를 먹이고 있어요. 애기는 좀 키가 커요. 토끼군요, 토끼. 네. 아, 못 나가. 아, 또, 불 밖에서 응원해주고 있는 우리 애기 엄마들도 있군요. 네. 자연스럽게 우리 동방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창작대목 퍼포먼스를 진행했어요. 요즘 물살이 센 관계로 단위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8번째 참가팀을 소개합니다. 동방타고 추억동생팀! 뭔가 좀 독특한 컨셉으로 땜목을 제작을 했는데요. 작품명은 땜목이 아닌 배로 쓰다 남은 자재를 활용해서 아이들과 즐겁게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 제작했다고 합니다. 물에 얼마나 잘 뜰지 몰라서 걱정이라고 하셨는데요. 생각하셨던 것과 다르게 아주 잘 떠있는 모습입니다. 가져가는 게 좋은 추억이 될 것 같네요. 동강타고 추억 동시팀. 어우, 블링블링합니다. 안전성이 없어 보이잖아. 네. 눈을 좀 찍어준다, 뭐. 아, 스피드가 버렸으면 또, 이때 목도 좀 빠르지 않았나 싶어요.
무게중심이 좀 한쪽으로 기울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결과가 만들어진 저 정도면 타고 서울까지도 갈 수 있겠어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전화해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마지막 팀. 더 그린 팀! 아, 초록색으로 대단히 도배가 되어 있어요. 무인도에서 필요한 남자들의 컨셉으로 무인도에서 자연과 어울리는 것을 표현했습니다. 돌고래를 길들이고 나무를 키우면서 영원의 동생까지 거친 남자들을 표현했다고 하는데요. 더 그린 팀! 무인도에서 나무도 키우고 뒤에 또 돌고래 따라가고 있잖아요. 돌고래를 지금 길들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돌고래로 보시면 됩니다. 자, 돌고래 어떻게 제주 한번 넘어보나요? 물을 뭐 이렇게 쏘고 뭐 그러지 않나요? 자, 돌고래 점프! 아직 거기까지는 훈련이 안 됐군요. 무인도에서 나무를 키우는 표현 남자들, 돌고래를 길들이고 있습니다. 이제 보고 약간 한참수네요. 많이 불속지향적입니다. 돌고래를 뒤에서 쓰지 말고 앞에서 썼으면 돌고래가 떼복을 끌고 갔었을 텐데, 떼복이 돌고래를 끌고 가려고 저렇게 힘든 거예요. 돌고래 두 마리가 굉장히 무거워 보입니다. 앞에서 패드리가 두 분과 다르게 뒤쪽에는 굉장히 취향적인 자세로, 무인도에 곰도 있어요. 나무에 곰도 매달려 있습니다. 기발한 발상이에요. 곰도 키우고 돌고래도 키웁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오늘 참가한 19팀 굉장히 대단했습니다. 친환경 재료를 가지고 이렇게 멋진 애들을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놀랍습니다. 뭐 지금까지 서울, 울산, 그리고 또 영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19개 팀들이 모여서 대성이 뚜렷한 뗏목의 진수를 잘 보여주셨고 거기에 따른 퍼포먼스도 잘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심사위원 여러분들이 평가를 하고 계시고 수고해주신 많은 분들께 구경해주셨던 우리 관광객 여러분 수고하셨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아마 우리 동강 수위가 좀 올라오지 않고 물살이 이렇게 빠르지 않았으면 동방에 정말 뗏목을 좀 진수해서 스피드도 함께 경쟁을 했으면 좋을 뻔했을 때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올해 또 더더욱 이렇게 다양한 뗏목들이 함께 출연했는데요. 내일 예정되어 있었던 스피드 경기는 스피드 체크는 아마 지금 현재 물살로는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돼서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내일 오후 4시에 시상식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가팀들의 내일 오후 4시에 푸서블의 시상식장으로 사전에 오셔서 시상식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함께 참여해 주신